네, 이번에는 이슈 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교보증권 스마트 영업부 사영관 차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경기 침체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는 가운데도 이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는 최고의 실적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우리 배터리 셀 기업들 네. 본격적인 상승 사이클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네, 예전부터 이제 호황기에는 진입한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이제 이게 숫자로 재무제표에 반영이 되는 시기가 이제 폭발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게 3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둘 다 엄청난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여주면서 도대체 경기 침체가 무엇이더냐,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분야가 네. 2차 전지죠. 그래서 제가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예전에는 양극재, 소재 쪽을 많이 말씀드렸어요. 그런 기업들은 이제 중국의 LFP, 리튬 인산천 배터리라고 하죠. 저가형 배터리인데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동급 대비했을 때 내연기관차 대비 한 1,000만 원 정도 가격이 전기차가 비쌉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과 같은 인플레이션이 높게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들의 실질 구매력은 계속 감소가 된단 말이죠. 돈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구매를 선뜻 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이 될 거다라고 우려했는데 그건 우려에 지나지 않고요. 전기차는 제가 봤을 때 가격적인 면에서 비탄력적인 수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고급 소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주요 고객사들의 전기차 출하량 확대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으로부터 촉발이 되고 있다라는 게 포커스가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중국의 저가형 엔트리 모델에 들어가는 리튬 인산철 배터리가 아닌 하이니켈을 바탕으로 한 2차 전지 그리고 거기에서 배터리 셀 공장들이 우리나라 3사와 미국에서만 지금 합작법인이 10개 이상 설립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미국이 원하는 게 뭡니까? Made in USA, 무조건 미국에서 만들어라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최적화되어 있는 기업들, 바로 우리나라 기업들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중국의 광물 자원 수입 이런 것들이 원격 차단이 되기 때문에 지금 LFP에서 하이니켈 배터리를 준비하고 있는 CATL이라던가 BYD 이런 기업들이 과연 미국에서 발을 붙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이런 실적으로 보여지고 있는 숫자들이 이제부터 폭발적인 실적을 보여줄 거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에 말씀드려왔던 하이니켈단의 양극재 이런 쪽들과 더불어서 이제는 배터리 3사에 대해서도 높은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전에는 LFP 배터리가 채택될 것이라는 그런 전망 때문에 상당히 좀 부정적인 전망이 많았었는데 네.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을 해 주셨듯이 우려는 우려일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아무리 그래도 좀 경기 침체가 이제 본격적으로 네.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좀 전기차를 덜 사게 되고 그렇게 되면 배터리도 덜 쓰게 되지 않을까 뭐 이런 네. 우려도 있는데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가요? 글쎄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일단은 이 전기차라는 소비재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대기 수요가 아직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드렸던 대로 경기 침체가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할 만큼 이런 전기차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지금도 넘쳐나고 있고 지금 제가 대기 기간 이런 것들을 표로 가져오지는 못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국내 현기차라든가 아니면 해외 쪽의 수입차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전기차 모델 내놓은 것에 대해서 대기 기간이 1년 이상이 걸립니다. 출고 기간이. 1년 이상이요? 네. 그래서 가장 인기가 있는 모델들, 뭐 이제 아이오닉 6 이런 네. 모델들은 18개월이 걸려요.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내연기관차 단에서 가장 인기가 높은 소렌토 이런 SUV 모델이 17개월 걸린다고 하거든요. 그것보다도 더 긴 납기를 가지고 있는 이런 인기를 반증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이런 출고 대기 기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가격적인 면에서 수요와 비탄력적인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저는 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출고 대기 기간을 보면 그런 우려는 정말 우려가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최근 2차 전지 관련주는 섹터별로 상승을 반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2차 전지 섹터별 전망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글쎄요. 일단은 예전부터 좀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은 에코프로 BM이라던가 LNF, 네. 코스모 신소재, 거기다가 음극재까지 같이 영위한다는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 포스코 케미칼, 이런 것들 위주로 소재 중에서도 배터리를 만드는 데 있어서 원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양극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그래서 어느 때 사도 늦지 않다.
단지 기업에 대한 옥석 가리기는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쭉 드려왔었고요. 이제 그런 시야를 우리가 넓힐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삼성 SDI, LG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SK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점유율로만 봤을 때에는 삼성 SDI보다 더 커요. 네. 그런데 이런 쪽에 있어서 아직까지 수율이 뒤따라주지 않고 있는 게 문제가 되고 있어요. 하지만 결국에는 이런 기술력들 계속 투자를 하고 있고 공장 증설, 미국의 생산시설 증설 이런 것들을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수율이 잡히는 순간에는 굉장히 폭발적인 힘을 보여줄 수 있는 기업이 지금 이제 SK이노베이션이죠. 뭐 분사를 할지 안 할지는 알 수는 없는데 네. 일단은 SK온도 그런 폭발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파우치하고 원통형 모두에서 주문 물량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게 숫자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이 배터리단에 대해서 공격적인 수주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실 보여주지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삼성이 하는데 왜 이러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뒤집히고 있고요. 프리미엄급의 전기차 배터리 수요가 워낙에 탄탄해요. BMW라는 고객사를 두고 있는데 네. 과연 이게 테슬라라는 기업들이 먼저 나와가지고 시장을 선점했습니다. 그건 팩트예요. 그런데 그 이후로 내연기관차 공룡들 그리고 독일의 명차들이 전부 다 전기차에 뛰어들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전 세계적인 트렌드와 방향이 이미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할 수가 없고요. 여기로 뛰어들었는데 그러면 이렇게 선택지가 많아진 상황에서 소비자들이 테슬라만 선택할 거냐? 현대차, 기아 선택할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완성차의 네. 점유율과 입지들은 선두주자는 떨어질 수 있습니다. 대신에 시장 파이 자체는 엄청나게 계속 커진다. 그래서 생산량 자체는 증가하겠지만 결국에는 후발주자 공룡들에 의해서 이런 점유율은 점점 조금 하락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역대급 실적의 증가가 이제 숫자로 찍히면서 지금 주가도 굉장한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자, IRA의 최대 수혜주라고 좀 불리기는 합니다만 아무래도 뭐 리튬이나 니켈, 코발트 등은 중국에 절대적으로 좀 의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 네, 절대적으로 의존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아, 네. 일단은 망간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예요. 그리고 음극재, 양극재 이런 쪽들도 지금 70% 가까이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중국을 미국에서 제재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과연 미국이 지금 가열차게 밀어야 될 부분들이 전기차예요. 그런데 거기 전기차 생산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배터리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배터리를 만드는 데 있어서 화학물질들이 많이 들어가요. 근데 과연 그걸 단기간에 중국 의존도로 완전하게 떨쳐버리고 중국이 아닌 곳에서 조달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음표를 달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일단은 중간선거 이후에 이런 정책들에 대한 디테일한 정책 변화가 있는지 우리는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23년부터는 미국이 정책 지금까지 나온 거 보면은 전기차 배터리 부품의 50%를 미국 내에서 제조를 해야 되고요. 주원료인 광물은 40%를 북미 또는 미국과 FTA가 체결된 나라로부터 조달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런 흐름들 자체는 긍정적인 부분이 분명 나올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산화라든가 이런 다변화 노력들은 반드시 필요해요. 우리가 이미 에너지 안보 위기에서 러우 사태에서 겪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해나가야 되는 과정은 맞지만 단기간에 중국의 의존도를 줄이는 건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안 11월 이제 중간선거가 끝나고 난 이후에 세부적으로 나오는 내용들을 조금 더 깊게 한번 파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중간선거 이후에 나오는 세부적인 미국의 법안 내용들을 잘 살펴보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배터리 3사에 대해서 지금 접근해도 좋은지 지금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네, 저는 괜찮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너무 따라가는 게 최근에 좀 시장의 흐름도 좋았지만 더 급등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52주 신고가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제 네. 70만 원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네, 그 상장할 당시에 이제 고평가 논란 많았었죠. 네. 근데 이제 그 고평가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배터리 자체가 CATL은 LFP였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LG 에너지 솔루션 이런 쪽들은 하이니켈 기반의 유럽이라든가 미국 쪽의 중대형 SUV 이런 쪽들 결국에는 전기차의 보급률이 더 높아지고 침투율이 높아지면 엔트리 모델들 생각보다 많이 안 팔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CATL의 EV 에비타
이런 가치 평가와 놓고 비교하는 게 맞느냐라는 말씀을 저는 그 당시에도 좀 해드렸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조금 상장한 이후에 급격하게 빠졌습니다. 그런데 6개월 보호 예수가 끝나는 시점 굉장히 투자자분들이 두려워하셨어요. 네. 이거 물량 많이 나오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죠. 외국인들은 지금 계속 사고 있고요. 지금 연기금 같은 경우에도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서는 좀 실책이 나왔어요. 이게 어쩔 수 없이 패시브한 성격으로 시장의 시총 비중에 맞춰서 종목들을 사다 보니까 그런 결과 뭐 마이너스 40, 50이라고 얘기가 뉴스로 나왔었죠. 하지만 LG에너지 솔루션 꾸준하게 지금 패시브에 의해서 사고 있는 건 굉장히 중장기적으로 우리의 연금에 도움이 크게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 있어서 결국은 단순히 LFP 배터리, 물론 준비는 하지만 시간은 오래 걸릴 거고요. 그런 기술 격차가 있는 기업들과 우리 LG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온 같은 양극재 하이니켈의 기술력을 가진 기업들을 절대적으로 같은 가치로 평가하는 건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하이니켈 기반으로 IRA의 최대 수혜가 예상된다는 점 투자 포인트 짚어주셨고요. 삼성 SDI는 좀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제가 좀 삼성 SDI를 관심 기업으로 좀 가지고 왔어요. 아, 네. 일단 LG 에너지 솔루션이 탑픽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흐름이라던가 외국인들 수급, 현황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는 삼성 SDI가 정말로 예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면서 본격적으로 배터리 시장에서 발을 넓히려는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구나라는 게 좀 느껴져요. 그게 이제 반도체라던가 바이오 쪽에서 하고 있는 초격차가 여기에도 적용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일단 글로벌 전역에 전력 비용이 상승하고 있는 건 맞아요. 특히나 이제 유럽 쪽 이런 쪽들은 전력 비용이 폭등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인플레이션 거기다가 지금 전력 비용까지 비싼데 굳이 소비자들이 이 전기차를 선택을 할까? 라는 문제를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는 거겠죠.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작년에 봤을 때 유럽 쪽에서 전기차 침투율이 15%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연도에는 그 수치가 20%가 넘어갈 것으로 보여요. 그러면 다섯 대 중에 한 대는 전기차로 팔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만큼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이 전기차 구매에 대해서 니즈를 가지고 있는 고객들은 가격에 대해서 비탄력적인 인원들이 먼저 사고 있다. 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BMW 주고객사이기 때문에 신차 출시 효과가 톡톡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실적에서도 그렇게 나타났고요. 젠5 배터리를 탑재를 하면서 수익성 면에서도 더 좋아지는 이런 효과들이 있었다라는 부분들이 될 거고요. 일단 3분기에도 전분기 대비해서 20%가량의 영업이 성장이 계속 있었습니다. 네. 이번 향후에도 계속 지속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이고요. 일단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이런 영향으로 인해서 완성차 기업들은 이런 배터리를 현지에서 조달하는 게 선택이 더 이상 아니게 되었죠. 무조건적으로 필수적으로 해야 됩니다. 왜냐? 그렇게 안 한다고 했을 때는 지금 우리 완성차 업체 현대차 기아가 받게 될 불이익이 있죠. 네. 같은 동급의 차량들을 포드 쪽에서 내놓은 차량과 우리의 차량을 비교를 했을 때 내년부터는 보조금 혜택을 현기차가 못 받는다라고 했을 때에는 1,000만 원가량이 비싸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지도 면에서 많이 올라왔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도 네. 아직까지도 차량 가격도 비싼데 GM이라던가 포드, 폭스바겐 이런 쪽들 대비해서는 글로벌 인지도 자체는 아직까지는 우리가 약하다는 게 팩트로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다가 환율 효과 시장이 만약에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는 시그널이 나오면서 안정이 되는 모습들 나타나고요. 그리고 소비자들이 선택지가 많아집니다. GM, 포드, 스텔란티스, 혼다 이런 것들, 폭스바겐까지 뒤에 내연기관차 공룡들이 전부 다 뛰어들어서 전기차 생산하고 신모델 내놓게 되면은 당연히 소비자는 선택지가 많아져요. 그런 상황에 놓였을 때 우리가 지금은 GM의 생산 차질 등으로 인해서 북미에서 9%까지 점유율 높이면서 딜러들에게 차 좀 팔아줘 라고 하면서 지급해야 되는 인센티브가 적어졌단 말이죠. 근데 그게 향후에도 과연 이런 식으로 갑의 위치에 있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배터리와는 다르게 완성차 업체의 주가를 누르고 있는 그런 요인들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 그래서 오늘 좀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요인들은 완성차 업체에 투자하실 때는 조금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소형 전지 부분뿐만 아니라 전동 공구약 매출, 거기다 중대용단의 ESS와 전기차 배터리까지 전부 다
잘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사도 괜찮겠지만 너무 한 번에 큰 금액을 고가 상태에서 밀어넣는 건 좀 좋지는 않을 것 같고요. 가격 전략을 말씀을 드리면은 만약에 눌린다라고 했을 때에는 35일선 정도 부근까지는 조금 열어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주가는 계속 가진 못합니다. 반드시 조정이 오기 때문에 그 조정의 눌림목을 이용해서 우리는 매수하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 기회 준다라고 했을 때는 63만 원까지 분할 매수 가능할 것 같고요. 네. 1차적으로 목표가는 80만 원 본 이후에 숫자 찍히는 거 봐서 더 상향시킬 수 있다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오늘 소폭 약세를 보이면서 1.7%가 좀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74만 7천 원 정도 거래가 되고 있는데 1차 목표가는 80만 원 그리고 가격 도달하는 정도를 봐서 더 상향도 가능하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